금방 이게 심상치 않은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골목마다 공사판이 하나씩 생기고 사람이 점점 몰려들고 그러다가 2015년에 여기 경의선 숲길 개통하자마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방송들 타기 시작하고 골목에 하나 정도밖에 없던 공사장들이 한두 개가 늘기 시작하면서 막 두 개씩 세 개씩 그렇게 되고 낮에 와보면은 공사 소음에 장난이 아니고요. 밤에는 또 사람 소음에 또 장난이 아니고 가게 소음에 장난이 아니고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네.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어디를 싹 들어가면은 한 2주 만에 들어가는 골목도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여기 왜 그새 이렇게 됐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시끄러워요. 음악 틀어놓는 분들도 그렇고 고성방가 하는 분들도 그렇고 술 먹으면 당연히 큰 소리 나겠죠.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분들도 그렇고 연남동 근처 버스 정류장이나 저기 숲길 끝에 가면 쓰레기통 항상 터지거든요. 홍대 입구역 쓰레기통만 봐도 젠틀피케이션이나 임대차 분쟁이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만의 갈등으로 그려지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항상 껴있거든요. 연남동에 사는 아직도 사는 뒷집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부동산이 매일 전화한다. 얼마에 팔아주겠다 내놓고 가시라. 강남에서 어떤 사장님이 와서 계약금을 아예 맡겨놓고 갔다. 마음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 걸고 하겠다. 평당 얼마라고 맨날 전화한대요. 사람 사는 데라고 어딜가나 있을 법한 주택가, 조용한 주택가고 밤에 뭐 주차시비 붙고 조용한데 뭐 고양이 울고 그냥 그 정도인 동네. 그것도 사실 소중한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상가를 보냈고 거주민이 없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동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유동인구만 있으니까 과연 그것을 동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밤이 되어서 조용하더라도 거기에 잠자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아무도 없이 그냥 새콤이 지켜주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요즘은 상실감보다도 좀 환멸이 많이 들어요. 동네가 뭐길래 이게 뭐길래 자꾸 이렇게 다들 뿌시나 때려뿌시나 아니면 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나가게끔 만드나. 그래서 왜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들을 부수고 사람들이 편히 살지 못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환멸이 많이 느껴지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집이 아닌데 그냥 엄마한테 가서 그래 아 우리 집 부서졌다 우리 집 부서졌다 그리고 아직도 뒷집에는 아직도 어릴 때 같이 살던 동네 할머니가 아직도 살고 계세요. 그러면 엄마가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은 할머니가 아우 그 집 아직도 우리는 창근네라 부릅니다. 창근네가 얼마에 팔렸다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세요. 그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걸어갈 때 조금만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뜻은 정말 담배 피우지 말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나 여기 놀러 왔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존중해 주셔야 되고 나는 여기 한번 와서 잠깐 밥 사 먹고 커피 마시고 돌아가면 끝이지만 이분들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매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